지난 몇 시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40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그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온 회중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 온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한두 사람도 아닌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10대 2로 나뉘어졌지만 백성들은 10대 2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수의 의견을 좋아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수를 따라갑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 보니까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르니, 분위기를 따릅니까? 자, 3절을 보게 되면 10명의 정탐꾼들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라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죠.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도 그렇게 말하죠. 4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가 있는데 여러분 또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어려운 일만 생기면 자동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의 소원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그 소원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고 그 백성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파로의 압제에서 진짜 해방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람이 그 바다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에 물을 온상 복구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한 바다에서 수장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수만의 군대가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물속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봐라! 너희도 저렇게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가 내게 속한 거로 너희들은 이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넌 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세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분명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그냥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말하지 않아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이 세례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경계와 구별과 구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물은요,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동네를 구분 지을 때에 경계선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부릅니까? 강남, 강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말이에요. 강을 건너온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하란을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영원히 분리되고 구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것처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는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해를 건너지 않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까? 여기 앞에만 아멘하고 그러면 뒤에 분은 뭡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홍해를 건넌 사람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죄를 사함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입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후진이 없어요. 전진만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뭐 그들은 끊임없이 뭐 목마름의 고통,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지도자인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은 결국은 내가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매여 있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어떤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어떤 것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고
우리를 매이게 한 그 어떤 것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매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말에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 자신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때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백성들과 타협했습니까?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이 말은 백성들한테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엎드려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무릎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그런 말이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라고 원망할 때도 그때도 모세는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왕이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정말 아꼈어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끌려왔을 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분, 왕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좋아한다. 그러니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한번 해봐. 그러면 살잖아. 여러분, 이렇게 왕이 말이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여러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타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협을 하는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 자, 여호수아 갈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10명의 청탁꾼들의 보고만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때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복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 성읍이 사람들이 크고 그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9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도전하라는 말은요 무모하게 그냥 전진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 매여서 현실의 두터운 상황의 벽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은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융통성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융통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푯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아무리 자전거를 탈타는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머물러 있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후진기어를 넣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신 푯대, 여러분 그 푯대는 우리의 인생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그 가나안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도 여러분 우리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미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 전진합시다.